dream high. 2011년이었죠. 배우 김수현, 수지, 아이유 씨가 나와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드림아이가 2023년 시오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또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첫 번째 공연 앞두고 있어요. 시오 뮤지컬 드림아이의 두 주인공을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랜만에 뮤지컬 무대로 돌아오셨어요. 빅히트 뮤직의 개국공신. 아직도 이게 나오네요. 빅히트 뮤직의 1호 가수. 네. 이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 이현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외모입니다. 보기만 해도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는 그룹 SF9의 멤버이자 이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태양계의 남신. 태양계 남신? 이게 수식어인가요? 오. 유태양 씨. 유태양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F9 유태양입니다. 잘생겼다. 아니 아까 괜히 태양이 아니네. 그러니까 네. 아까 저기 두 분이 리허설하러 들어오셨잖아요. 네. 근데 굳이 네. 굳이 그 PD가 스튜디오에 따라 들어와서 리허설이 무슨 그 뭐 한 30초밖에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보통 이제 안 하거든요. 네. 통상적이지 않은 일인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 굳이 들어오셔서. 네. 그 순간 제가 태양 씨 얼굴 보고 이유가 있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감사합니다. 쑥스러워한다. 아니 근데 이현 씨 원래 수염이 이렇게. 아니요, 그 수염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뮤지컬에서 제가 또 선생님 역할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네, 좀 길러봤습니다. 김윤아님께서 이현 오빠 수염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아니 아까 들어오시다가 네. 누가 어떤 일로 오셨냐고 하셨어요. 문 열고서 방송하러 왔는데 어쩐 일로 오셨냐고 작가님께서. 아, 저. 방송하러 왔습니다. 아니, 수염이 있고 없고가 진짜 네. 커요 사실. 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아, 김윤경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네요. 유태양 배우님 팬인데요. 웅디님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금수연님은 오늘 태양님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고릴라를 켰어요. 너무 반가워요 하셨고 우리 사고구이님 이분은 그 수염 얘기를 굉장히 그 돌려서 네.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현님 외모가 너무 많이 달라지셨어요. 네. 남성미가 물씬. 아유, 네. 너무 멋지십니다. 그럴 하셨어요. 때가 되었죠. 네. 물듬님이 물듬. 물듬. 유태양 배우님은 칭찬하면 더 잘하는 남자예요. 잘한다 잘한다 부탁드립니다. 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조금 더 힘이 그렇죠. 좀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여기 잘 오셨습니다. 칭찬 가득. 여기가 제가 정말 여기 와서 네. 그냥 그 졸거나 네. 들어 눕지 않는 이상 저는 여러분이 최근 한 8년 안에 네. 들어본 가장 최고의 찬사를 드립니다. 아, 늘 기분 좋게. 환호 소리 이펙터가 네. 다른 것과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있어요. 4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박수 있는데. 네. 자, 우리 토요일입니다. 네. 공연이 토요일인데 어떻게 지금 정말 바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때요? 많이 준비가 되셨어요? 지금 이제 무대 이제 막판 그 테크 리허설 이제 드레스 리허설 이제 진행 중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쇼뮤지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같이 춤추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스페싱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거의 막바지 작업을 안전을 또 최우선을 해서 네,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도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녁
늦게까지 계속 맞추고 조명 맞추고 배우들이랑 합 맞추고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예. 아무래도 좀 화려한 그런 무대들로 좀 놀라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질리지가 않네요. 아 그리고 춤을 또 기가 막히게 춰요 태양 씨가. 아 그래요? 네. 오~ 네, 거의 댄스 머신이에요. 어이구. 그래서 댄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쇼 뮤지컬이다 보니까 그 노래와 춤 비중에 있어서 춤이 조금 더 많거든요. 춤이 좀 많은데 거기서 일단 기럭지도 길고 중추적인 역할을 굉장히 네, 잘해주고 있어서 네. 그 무대에서 혼자 추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명이 같이 추겠지요? 이제 뭐 혼자 추는 그런 파트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같이 추면서 이제 군무 느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되게 타이트하게 하드한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고 계시네요. 아까 우리 빅히트 뮤직 1호 가수라고 하니까 좀 쑥스러워하셨는데 네. 조금 뭐 어색해요 이 말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저희 그 빅히트 뮤직이 이제 뭐 좀 이제 하이브가 되고 이제 뭐 하이브의 이제 레이블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네가 그래도 빅히트에 처음 있지 않았냐 그래서 예. 그때는 그냥 막 아 맞습니다 제가 뭐 빅히트의 정도전입니다 이러고 다녔었는데 아, 이게 이제 한 3, 4 왜 하필 정도전이야? 정도전 죽었잖아요. 아유 정도전 안 되면 쫓겨났잖아요. 왜 하필? 그 잘못 얘기했는데. 아 정말. 근데 한 3, 4년 좀 지나다 보니까 예. 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고. 아. 네. 그리고 또 후배들이 워낙 또 잘 읽어가고 있는데 괜히 제가 또 이렇게 박수가락 얹히는 것 같아서 약간 조금 네 쑥스러운 게 있는데. 네. 그러한 이유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원래 좀. 네, 이번 뮤지컬하면서 네, 처음 네. 뵙게 네. 됐고요. 저는 뭐 워낙. 잘 알고 계시는 선배님이시니까 예. 네 알고는 있었지만 만난 건 처음 만날 그렇죠. 기회가 없었는데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네. 배우고 있습니다. 첫 인상 어땠어요? 첫 인상 너무 젠틀하시고 솔직하게 얘기해. 아 근데 정말로 처음부터 되게 먼저 인사도 먼저 해주시고 되게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뭐 보컬적으로나 이래저래 많이 좀 많은 배우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첫 인상 어떠셨어요, 태양 씨? 일단 너무 잘 생겨가지고 솔직히 춤을 저렇게 잘 출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는데. 아, 저 얼굴이면은 뭔가 하나 빠질 것이다. 네, 뭔가 빠져야 되는데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기력지도 좋고 아무튼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뭔가 빠진 게 있어요. 아, 틀림없어. 네. 뭔가 빠지는 게 있을 네, 거야.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성격이라도 나빠야 되는데. 아 성격 좋아요? 성격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이상하네요. 집에 가서 벽 치고 그러는 거 아니죠? 들켰나요? 네. 태양. 유태양. 아 이게 본명이에요? 네 본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께서 네 이제 클 때 벗양해서 이제 큰 사람이 돼서 이제 주변을 밝혀줘라라는 의미로 이제 지어주셔서 잘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어머니가 이름을 진짜 잘 지으셨네. 네. 아 그래서 그냥 이 이름으로 사실 이름이 태양 이러면은 네. 연예계 데뷔하거나 뭐 그렇게 되더라도 그리고 누가 권유하더라도 그 예명 쓰기 싫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제 이름을 조금 고집해서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어쨌든 이름이 사실 뭐 이렇게 막 잊혀지는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그대로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 귀에 쏙 들어오지. 네. 아.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이동욱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아 닮았네. 조심스러워. 여기가 있어요. 아 누구 여기. 닮았는데. 아 주변에서 많이 또 과찬을 좀 해주셔서 여기가 이동욱. 조금 가끔 듣습니다. 그래요? 들으면 네.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아, 전 너무 좋죠. 너무 멋지신 분이시니까. 헉? 다음에 왜? 아 형. 왜? 아니, 부러워서요. 얘기했잖아요. 네. 어딘가 빠지는 데가 있을 거야.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네. 뭔가 있을 거야. 있을 거야.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나중에 이동욱 씨랑 함께 모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쇼뮤지컬 드림아이로. 네. 두 분을 네. 이렇게 모셨는데요. 네. 자 원작 드라마 뭐 두 분 네 당연히 봤죠. 태영 씨는 네 저도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당시에 이제 시청자로 재밌게 보셨고 요번에 사실, 따로 본 게 아니라 저는 요번에 조금 저도 아 요번에 네, 준비하면서 네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예. 사실 제대로 좀 분석하면서 좀 알게 된 거는 또 요번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은 네.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께서는 당시에 드라마 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네.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그때 조금 기억나는 포인트들은 또 볼 수 있는 구간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비롯해서 아무래도 쇼뮤지컬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드라마 장면을 좀 춤으로 표현해서 풀어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아 맞다. 아까 그 이제 춤, 댄스가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한다라고 네. 이제 말씀 강조해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찾아가면 또 아주 눈이 심심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보는 내내 조금 즐겁게 아, 좀 네. 같이 논다는 느낌으로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오늘 좋네요. 네. 이현 씨 또 유태현 씨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분을 모셨는데 반드시 해야겠지요. 네. 라이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 씨가 맞다. 이게 드림하이에서 어떤 역할이에요?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엄기준 선배님 아. 하셨던 그 강오혁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 씨는? 저는 이제 드라마상에 이제 김수현 배우님께서 하셨던 송삼동 인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드라마 속에서 봤던 역할을 떠올리면서 두 분의 라이브를 들어보면 되겠군요. 네. 맞나요? 대신 10년 후 모습입니다. 10년 후 모습이요? 네. 드라마상보다 10년 후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현 또 유태양 두 분께서 노래를 불러주실 텐데 노래 네. 제목이 Look in the Mirror라는 노래고요. Look 네. in the Mirror. 네, 굉장히 회상신에서의 삼동이의 마음과 또 오혁의 마음이 보이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현 유태양 두 분이 라이브로 불러주십니다. Look in the Mirror 들어볼게요.
이렇게 혼자가 아니야. Look in the mirror, mirror. Look in the mirror. Look in the mirror. 거울 속 너를 봐. Look in the mirror. 여전히 아, 너무 긴장을 많이. 만족스럽지? 만족스럽죠? 아, 만족스럽죠, 솔직히. 이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아, 좋았어요. 네. 아, 네. 아, 좋게 들어요. 아, 꽉 차네요, 그냥.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야, 역시 이현 씨 클래스가 어디 안 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태영 씨는 일부러 약간 더 그 뮤지컬 창법으로 좀. 네, 좀 그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잘한다.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빠지지? 도대체? 뭐가 있을 거예요. 팔자걸음이에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네. 이상한데 뭔가. 엉덩이에 반점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럴 수도 있지. 진수라님께서 야 역시 이현 첫 소절부터 어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또 같이 똑같이 들으시니까. 강래현님이 이거 공짜로 들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진짜 유태양 이렇게 잘하면 어쩌자는 거야. 더 사랑할게. 어이구. 어이구래. 이슬님이 오 태양씨 춤만 잘 추는 줄 알았는데 노래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한다 진짜. 네. 고진주님은 이현 오빠 데뷔 초 같아요. 아 네. 그런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왜 데뷔 초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이제 데뷔 초 제가 데뷔했을 때가 2007년도인데 예. 그때까지만 해도 좀 이제 발라드 식으로 더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발라드는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거기에 트렌드에 맞는 좀 창법을 부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제 오래된 팬분들이나 예전에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옛날에 이현 데뷔 초를 보는 것 같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라이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조금 다른 창법으로 부르는데도 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아기가. 감사합니다. 네. 무대 보러 오시면 더. 아이 그럼요. 맞힌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살짝 네. 뺐어요. 아 그래요. 장난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쯤에서 우리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2부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쇼뮤지컬 드림아이에서 유태양 씨가 연기하는 송삼동이란 인물은요. 과거 원작 드라마 드림아이에서 이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 도둑들, 은밀하게 미대하기로 유명한 이 배우 과연 누굴까요? 1번 김우빈, 2번 김수현, 3번 이민호. 힌트? 힌트면 제가 그 은밀하게 미대하기에서 그 하셨던 대사를 한번 짧게 해볼게요. 뭐가 있지? 영화에서? 지금 누구 머리에 총구녕 대고 있는지 알간? 소속되라. 당기면 동물은 죽어. 오.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러면. 연기도 잘해. 유태형이 하니까 뭔가 잘하는 것 같다. 연기도 잘해. 알간? 뭔가 우리가 지금 말리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드림아이 OST에서 드림아이.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느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코흥했어? 접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넌. 찾았다. 찾았다. 역시. 호르몬을 했어. 역시 흠이 있었어. 나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없지. 아, 흥일러 그랬는데. 들켰네. 코흥함인 걸. 코가 자주 나와. 그럴 줄 알았어. 오케이. 농담입니다. 허지웅 씨요. 자, 오늘 쇼뮤지컬 드림아이의 두 주인공 유태양, 이현 씨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성원정님께서 노래에 정말 진심인 이현씨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뮤지컬 보러 가야겠어요. 꼭 보러 오십시오. 그리고 조니 뎁 닮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 그 캐러비안의 해적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잭 스페로. 오. 조니 잘못됐는데? 윤 올리비아님께서 이현님 에이트 활동할 때 심장이 없어 정말 정말 좋아했었는데 운전할 때 음량 올려서 많이 따라 불렀어요. 진정한 고막 남친이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하셨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심장이 없어 뭐 내 거 중에 최고 네. 박효영님도 지금 내 거 중에 네. 최고 말씀하셨고 네. 아까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아무튼 네. 그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에 다 이제 이현 씨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아, 네. 다들 그 한 소절씩을 듣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노래방 가서 한 곡씩 부르세요. 왜? 왜? 지금 불러줘. 네? 아 저요? 네, 한 소절씩만 불러줘요. 아 네 좋죠. 뭐 네. 불러드릴까요? 그 심장이 없어 부를까요? 아니면 심장이 뭐... 없어랑 내 거 중에 네. 최고 둘 다 조금씩만 불러주세요. 아 예. 야 여기 이 마이크로 부르면 되나요? 예. 야 신난다.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넌 내 거 중에 최고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최고 넌 내 거 중에 최고. 야, 알아서 불렀습니다. 무결점, 무결점 발라드. 야, 대박이다. 막 나오는구나. 아니요, 저도 모르게. 네. 어떻게 목 관리를 어떻게 해요? 오래됐잖아요. 근데 네. 저런 미성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게. 아, 그 창법을 조금,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창법을 좀 많이 바꿨어요. 초반에 발라드였다는 발라드 쪽에 더 가까웠다는 예, 말씀하셨는데 예, 예전에 음압을 훨씬 더 많이 썼는데 지금은 조금 그 저만의 좀 목이 안 아프게 하는 좀 방식을 찾은 것 같아서 아 조금이라도 덜 긁을 수 있는 목을. 네네네네 아. 호흡 소리를 더 많이 내긴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면 목이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 네 근데 저는 이게 더 편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목소리 혹은 목 잘 쓰는 법 이런 것도 좀 조언을 얻고 그러나요, 태양 씨는? 네 이제 많이 근데 사실 너무 노래 저 같이 리허설 하는 와중에도 사실 조금 계속 감상하면서 저는 있어서 저런 목소리면 그럴 수밖에 네, 없지. 진짜 모두가 다 감상 모드로 들어가는. 아, 네. 이현 씨가 연습하고 있으면은 예. 나 커피 사줄게. 밥도 사셔야죠. 감사합니다. 아, 유구상구 선생님님 밥만 잘 먹더라도 한 소절 듣고 싶다고. 아, 늦으셨네. 아, 좀 조금이라도 빨리 보내셨으면은 네. 세 곡을 같이 붙여서 들을 수 있었잖아요. 아, 아쉽네요. 부르라는 건가요? 그럼 좋지. 앞에만 부를게요 그러면은. 어?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밥만 잘 먹더라. 어, 아 이것도 좋아. 아 이거 좋아. 아 이현 씨 최고입니다. 끝난다. 오, 372 있으시는 분께서 아유 더우시구나. 고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최고야. 372 있으시는 분이 태양 오빠 엑소의 카인 씨가 내일 군대 가는데 엄청난 팬이고 가까우시잖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또 일단 한마디. 아, 뭐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고민과 또 어떤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워낙 다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분도 부탁을 하긴 하셨는데 네. 안 그래도 한번 청하려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게 그 이번 뮤지컬이 네. 노래뿐만 아니라 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 뭐 절반 이상인 것 같이 이제 말씀을 많이 네. 해주셔가지고 네. 아, 예. 무대도 화려하고 네. 조금만 보여주세요. 아 춤이요? 예 보여주셔야죠.
라디오에서 춤이라 어디 부분을...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분을 모시려고 네. 급하게 이 스튜디오를 공사를 해서 아. 여기 지금 뒤에 무대가 있어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무대가 너무 차 무대를 여기 스튜디오가 너무 재밌어. 너 아니 되게 색감은 되게 좋아요. 여기 저기 모니터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 삼동의 시그니처곡. 네. 아, 삼동, 오케이 오케이. 삼동의 시그니처곡? 네, 네, 네. 그 드림 그 드림 위에서. 네. 시그니처곡? 네. 예. 네. 오빠이시니까. 어. 허. 오. 야, 이거 반주도 없이 이거 어떻게 했지? 야. 아, 내가 가사를 알았어야 되는데. 나 이거 멜로디밖에 몰라가지고. 이건 뭐야? 그래서 이건 진짜 짧게 보여드려봤습니다. 아이고, 뭘 또 추라 그래. 에이, 넘어가요. 하지만 한번 쳐볼까요? 카이의 로버를 쳐달라고. 아, 이거 노래 주시나요 그러면? 아, 주시는군요. 이게 아마 방금 반주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아. 그런 것 같아. 오케이. 이름은 버려 미스터 로버. 너 노래가 들려? 아니. 노래를 못, 못 들어? 좀 그렇잖아요. 다시 한 번. 저희 생방 맞죠? 생방이야. 생방에 다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허정욱 씨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야. 먹고 싶어. 야. 그만 노래 그만. 어. 대박. 괜찮았나요? 잘 춘다. 잘 춰.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네. 뮤지컬에 가면은. 네. 드림아이 뮤지컬로 가십시오. 아, 그럼요. 오십시오. 아~ 네. 뮤지컬 대표님 이게... 듣고 계시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두 번째 거 할 때. 어, 그렇죠. 노래가 안 나왔었어? 밖에? 아, 진짜요? 아니 노래가 안 나왔었어? 이거 이어폰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아유, 그냥 했습니다. 오늘 두 분이 출연료를 두 배로 받아가지고. 아우 땀나. 아이고 한 분은 지금 한수도를 계속 부르고 있고 한 분은 춤을 계속 추고. 아, 드림아이 뮤지컬 드림아이 제작진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없죠. 자, 요즘도 이혁 씨는 운동을 계속 하냐는 질문들이 아, 좀 계속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예.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막 복근 빡빡 막 이렇게 하려고 막 그건 아니고. 예.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 근육량이 좀 근력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 그래야지 조금 더 오랜 시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노래 부르는 사람은 더 네 그래서 운동 진짜 열심히 죽도록 활동하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마라톤이라도 하냐고 김성희님이 아. 마라톤이라도 하시는 거냐 왜냐면 이제 그 뮤지컬 네. 이현 씨 나오는 거 보면은 네. 너무 이 잘하고 또 체력을 많이 소비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마라톤 하지 않지만 어? 네 근력 운동을 근력 운동 위주로 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태양 씨는 춤을 그렇게 추시면은 네 따로 운동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따로 운동을 안 합니다. 매일 그렇게 출 일이 있어요? 요즘은 거의 준비 중이니까 매일 정말 춤을 밥 먹듯이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뮤지컬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한 3일 전쯤에 끝났습니다. 3, 4일 전쯤에. 네. 근데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드림아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그러면 쉬는 시간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연습을 드림아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동시에 연습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건데. 아, 근데 뭐 워낙 재밌게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저는 계속
연달아서 작품을 하고 싶어 했어서 더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아 본인은 오히려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이렇게 연달아서 하는 게? 어, 재밌으니까. 정말? 네. 힘들 것 같은데. 원래 재밌는 거는 진짜? 네, 좀 많이 해도 좋아서. 오늘 라디오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춤 한 번 더 줄래요? 이게 다 길이 있다니까. 아,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다 길이 있어. 네. 끝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잘 얘기해야 돼. 아니야. 속수무책으로. 아니야. 아니야. 5366 쓰시는 분이 유태현 배우님 평소 소원이 뮤지컬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 예.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 먼저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소원을 이룬 기분을 삼둥이 말투로 표현한 팬분들이 다들 뭔가 그 미션을 아. 되게 어렵다. 네. 삼둥이 말투. 태양 씨 되게 와. 어렵네요 오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최고라는 게 억수로 재밌고 좋은 일 아니겠나. 그래서 나 더 하고 싶다. 저희 드림하이의 비슷한 대사가 있어요. 네. 아~ 보시면 알 거예요. 비슷한 대사. 되게 중요한 대사인데 네. 모르겠다 진짜. 네. 아 근데 센스 그, 좋았다. 큰 뮤지컬 극장에서 네. 공연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뮤지컬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꾸준히 계속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좀 기분 좋게 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막 정말 그 공연에 가까운 격렬한 춤과 노래까지 다 해야 되니까 네. 큰 무대가 또 필요할 것 같긴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찾아가시는 분들 아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네. 드림아이 네. 얘기 돌아가서 이게 네. 사실 그 꿈을 찾는 네. 얘기잖아요. 예. 네. 두 분은 사실 그래요. 우리 청취자나 뭐 제 기준에서도 그렇고 네. 청취자들이 보기에는 두 분 다 꿈을 이루신 분에 가깝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아니야? 계속 이루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루고 있는 중이다. 네. 그 뭔가 계속 그 과정 중에 그 꿈 중에 지금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조금 더 해나가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혹시 저,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꿈을 그 꿈의 직업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었는데 농구 선수랑 가수를 그렸었어요. 오. 근데 농구 선수는 이제 보시다시피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지 아니하고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손태섭 네, 가수가 됐는데 아 그렇죠 손태섭이 예. 있네요. 예. 네 아무튼 근데 가수가 됐는데 중간에는 또 고등학생 때쯤에는 또 저는 또 그 기자가 꿈이었어요. 아 자주 바뀌는구나. 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가끔씩 이제 내 인생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되게 모든 것들이 운명처럼 느껴지는 약간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네. 이번 뮤지컬도 사실 이제 꿈이라고 하면은 약간 조금 오그라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뮤지컬 보면서 저희도 리허설을 하면서 울컥울컥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그 리허설 아니 뭐 그냥 런 연습하는데도 우는 배우들도 있고. 예. 이게 아마 오시면은 조금 많은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화려한 쇼도 있고 하지만 네, 그 안에서 좀 재밌는 것들 그 감동적인 부분들을 아마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원작 이야기의 10년 후라서 더 그럴까? 아,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끼칠 걸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저희가 아역 배우들도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회상신이 굉장히 예. 많이 나오는데 아. 그런 회상하는 장면들을 보시면서 아마 조금 예전의 나는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승전 드림아이다.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좋아하실 거예요. 드림아이 제목처럼 예. 단순히 뭐 누구 하나의 꿈만을 찾는 내용이 아니라 예. 거기 나오는 작품 인물들의 각자의 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나가고 헤쳐나가는 과정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예. 다 다른 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본인들의 그쵸. 그런 걸 이뤄나가는 것들 그게 네.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 씨는 혹시 이 가수, 이 뮤지컬 배우 네. 가수 배우 말고 혹시 다른 꿈 있었어요? 꿈 저도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바뀌었었어요. 이 역시처럼 이렇게 농구 선수 혹은 기자 운동 선수도 되고 싶었고요. 어떤 운동 선수? 야구 선수. 야구 선수? 네. 오. 야구 선수가 너무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그 원래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음악을 하게 된 건데 음악도 예. 원래는 또 악기를 좋아해서 아. 이제
밴드 기타리스트가 네. 또 꿈이었다가 어허. 또 한동안 또 많은 또 역경을 겪고 하다 보니까 또 노래가 더 좋아져서 보컬까지 하게 되고 어... 근데 또 여기서 또 필요로 인해 어? 춤을 시작했어요 저도 어... 제가 몰랐어요 춤을 아 노래를 하고 나서 춤을 네 오...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춤을 출 거라고는 전혀 몰랐는데 근데 저렇게 잘 춰? 오... 이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게 춤이다 보니까 예.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어? 또 재미있어져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생각해 보면 요즘 좀 예전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예. 좀 신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를 막 이게 계획 있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쵸. 오게 되고 네. 누구나 그렇지 않나? 네, 그게 조금 신기하고 아직도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왕 그 운명이란 얘기를 하기도 하나 봐요. 네. 이게 이렇게 계획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네, 그게 좀 신기한 좀 일들이 좀 겹쳐서 지금의 제가 생긴 거니까. 아, 그러네. 기자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받아 적고 있을 수도 있고. 기자는 받아 적는 직업이 아니에요. 전국에 계신 기자 여러분, 아, 정말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땀표 따야 되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예.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확실한 팩트에 기반, 나 기자 아니잖아. 아, 네. 아, 그러네. 제가 이걸 안 여쭤봤네요. PKH505님께서 이제 그 드림아이 관련된 질문이에요. 네, 두 분은 물론 이제 이번 뮤지컬은 원작과는 달리 이제 10년 후의 이야기지만 네. 두 분은 고등학생 어떤 고등학생이었냐? 더 잘 기억나니까. 기억이 안 날 정도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재색임질을 해봐야 돼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사실 가수를 진짜 좀 제대로 계속 몰입하고 있었던 와중이라서 다른 거 없이 연습밖에 안 했어요. 그렇구나. 정말로. 기타는 그럼 어느 시점이에요? 기타는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 때였구나. 처음으로 기타를 중학교 졸업 전에 막 이제 독학으로 이제 한 거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이제 좀 제대로 가수를 하고 싶어서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고등학교 시절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학생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네. 네. 계속 연습했으니까. 연습밖에 안 했어요. 아이고. 정말. 또 저는 그냥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이었는데 이현 씨가 네. 그냥 일반적인 학생으로 네. 쭉 지냈어요? 네. 네. 본인이 저는... 생각하기? 네? 아 그렇진 않죠.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저희 때 그 브레이크 댄스가 되게 그 유행을 했었어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헬멧 쓰고 헤드스핀하고 막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네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헬멧을 준비했는데요. 네. 돌아보자. 어디 보자. 돌아보자. 지금 하면 큰일 나지. 아이고. 네.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약간 그러면은 좀 그때도 끼가 있는 없었던 것 같진 않은데 그 제가 이쪽으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오 정말? 네 전혀 상상 못했어요. 오. 네. 그냥 똑같이 그냥 아 대학을 잘 가야지 뭐 이게 그냥 목표였어서. 그래도 내가 노래를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잘하지. 어? 그때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때 예?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학교에서 그 축제 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네, 이렇게 오디션을 저희끼리 이제 봐요. 아. 그때 떨어졌어요 저는. 아. 심사를 누가 보는데? 학생회가요. 취향이 아니었다면 저 취향이 달라서 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R&B를 해가지고 락앤롤. 아 신기하다. 그러면 정말 이 노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런 거네요. 그럼 네, 그야말로 저는 꽤 많은 네, 노력과 그걸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 보면은 네. 봐봐요. 오늘 우리 두 분 막 그냥 부탁드리자마자 막 노래 부르고 하자마자 노래도 춤까지 하고 아까도 라이브 한 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다 태어나자마자 다 타고났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두 분 다 엄청나게 노력을 그러면은 하신 거네요? 신기하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죽도 살동했어요. 죽도 살동했어? 네. 이야 그렇게 하는구나. 네. 많은 분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셨어요. 아, 이 요것도 우리 드라마랑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네.
드라마 질문 그만하지 뭐. 아니 드라마가 아니라 뮤지컬 너무 네. 많이 했어. 네. 우리 뮤지컬 드림하이 5월 네. 13일부터 7월 23일 네. 맞죠? 네. 아, 공연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 두 분 지금 뭐 우리 청취자분들 같이 하셔서 네.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매력을 가진 두 분과 함께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 또 허지훈 씨와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네. 이렇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그 평소에 허지훈 씨 굉장히 뵙고 싶었는데 오늘 뵈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재밌고 설렜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뮤지컬 DMI 보러 오시면은 뭐 다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뭐 홍보할 때 뭐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립니다. 근데 저도 그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와서 한번 보시고 더 좋으시면 두 번 보시고 재미없으면 한 번만 보십시오. 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오늘 사랑합니다. 여기서 보여주신 거에 이상이 있긴 있는 건 확실하죠. 아유 그럼요. 그럼 가야지. 네 우리 태양 씨. 제가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되게 스스로의 뭔가 그런 한계들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고 좀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과분한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정말 계속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우리 판타지 여러분 또 같이 힘내서 같이 또 끝날 때까지 달려봐요. 네, 감사합니다. 팬클럽이 판타지예요? 네. 오. 판타지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팬클럽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농담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하지만 뭐 진짜로 조건 없이 정말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부족한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오. 네. 안 그러면 최고의 말이다 이거는. 좋은 팬들에게. 말이다.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믿고. 그냥 뭐 부족한 모습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두 분을 좋아하신 팬분들 또 팬이 아니었지만 오늘 기회로 팬이 되신 분들 모두에게 좋은 시간 되셨을 것 같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2번 김수현이었죠? 네. 21524069239 쓰시는 분 세 분께 뷰티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네. 쇼뮤지컬 드림아이의 두 주인공 유태양, 이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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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